언제 육지로 가지? 언제 육지로 가지? 너무 힘들더라. 내린다는 계속 긴장이 남아 있네. 근데 큰일 났네. 그럼 저기를 좀 태우고 혼자 도와줘야겠다.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데. 탕카니카의 전통 어업 방식은 이렇습니다. 네 개의 기둥을 이용해 두 배 사이에 직사각형 모형의 가두리를 만들고 만들어진 가두리 안에 대형 그물을 투하합니다. 그 다음 준비해둔 램프로 가두리 안을 비춰 빛을 찾아오는 물고기들을 유인하는 것. 마지막으로 물고기들이 모이는 때를 기다려 그물을 건져 올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탕카니카의 전통 방식대로 밤낚시를 시작해볼까요? 아, 이번엔 진짜 큰 먹잇감을 얻을 수 있겠구나. 계속 모으면 돼. 나중에는 이 양쪽 대를 풀겠죠. 그러면서 배끼리 뭉치면서. 그렇고. 가려간다. 나중에 전할만 하니까요. 그물 끌어당길 때 깨워줘요. 하나 있어? 아, 한 마리 갔다야. 5,000마리 정도 되죠. 일단 빨리 안 베네. 끌어올리지. 예. 끌어올리면 된다고? 하나, 둘, 셋! 야, 이 큰 그물을 사람이으로 하는 거야, 이게. 조금이나 하나, 둘, 셋! 오, 없어. 슬슬 사람이 있어. 올라왔다. 올라왔어, 보인다. 다 왔어. 어디? 왜? 굉장히 깊숙이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그물이. 그물을 땡기고, 이제 밑에 그물들이 막 올라오는데, 물고기들이. 오! 오, 잡았어. 엄청 많아. 야, 와, 저기 봤다. 빨리 올려. 이야! 이야! 야, 왔다. 와! 이야! 이야! 야, 왔다. 와! 여기 어떻게 잡아 이제? 겁속에 막 큰 것들이 보이고 그물에 따오르는데 물기가 없어지면서 팍팍 뛰니까 감지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야, 오늘은 먹을 수 있겠다. 파닥 뛰기는데 하, 오늘은 배불리 먹겠구나. 오케이. 와, 고등어인데? 우와! 크다. 우와! 우와! 오케이. 형, 100마리 되지? 야, 우와! 어? 아니. 우와! 호숫가로 나가갖고 잡았을 때는, 아,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지. 너무 좋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먹지 않아도 배불렀어요. 같은 종류였어. 어, 같은 종류인데 너무 크나 봐. 와. 어, 그따 튀기려고요? 어? 그따 튀기려고? 어. 좋은데? 화력 세게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어? 진짜? 와. 여기다 그냥.
깨끗해. 그렇죠. 내장이 별로 없지. 그 살이 크기에 비해서는.